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오늘도 수익 보신 많은 분들 축하 말씀드리면서 힘차게 한번 종목 분석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거 우선주 투자도 이럴 땐 좀 해볼만 하겠다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조금 이 영상으로 인해서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너지 이노베이션 상한가 가기 전에 팔았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근데 한 분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일단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예,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지스, 요거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조금 엮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상한가를 찍고 밀렸습니다. 밀릴 거를 약간 조금 예상은 했기 때문에 오늘 전량 매도를 이것도 했습니다. 자, 코스맥스 MBT, 요거 제 주력주예요, 주력주. 코스맥스 MBT는 진짜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매도만 진행했고요. 형제 엘리트는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종목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올라갔다가 단타꾼들 빠지고 나면 쭉 밀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량 매도를 이 물려계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평단가를 많이 조정해서 오늘 탈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맥스 MBT, 코스맥스 MBT, 코스맥스 MBT, 이것도 코스맥스 MBT입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요거 이제 오토차트에 나왔던 종목 입니다. 오토차트 검색식으로 수익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얘도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와졌는데 원래 물려계시던 물량은 오늘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현금화를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조금 가볍게 움직임이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죠.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할 종목은 삼성전자우입니다. 삼성전자우 아무래도 우선주 중에서 가장 큰 종목입니다. 가장 큰 종목. 자, 보면은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우선주란 게 결국에는 이거예요. 아, 나는 너네 회사 경영이나 이런 데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냥 평범하게 배당 정도만 좀 받고 싶다 하는 것이 우선주입니다. 보면 국내 기업은 대체로 배당이 인색한 편이라 시가 배당보다 액면가 배당을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와 있는데 우선주 여기 보면 우선주 1우비 우선주 1뭐 2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게 1우는 우선주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보면은 1차로 발행한 우선주, 2우는 2차로 발행한 우선주, 그리고 그게 성격에 따라서 뒤에 붙는 게 달라요. 뭐 B 뭐 U 뭐 이런 식으로 우선주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나눠져 있는데 결국 다 똑같은 우선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을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예, 그러니까 보통 원래는 우선주로는 시세 차익을 한다기보다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만든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 큰 기업들은 우선주 발행을 되게 선호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발행해도 이제 배당만 주면 되지 그 사람들이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를 지금 보고 있고요. 요거 이제 차트 분석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엄청 커요. 여기 보면 거의 38조 이렇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사실 웬만한 코스피 코스닥 종목보다 훨씬 예, 좋은 종목입니다. 우선주가. 여기서 보면은 다른 우선주랑 움직임이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그 추세를 타고 올라가요. 추세를. 그래서 얘는 지금 우상향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이 나와도요. 조금 하락이 나와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얘가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오고요. 자,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온 편이고 내려와도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 파동으로 봤을 때는 1파, 2파, 3파. 3파가 다 나왔네. 자,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제 생각에는 요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짧게 보면은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4만 6천원, 4만 5천원, 예, 여기 4만 5,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4만 5,500원을 이탈을 하면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올라올 확률이 있다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추세선을 이탈한 건 아닌데 얘가 이번 상승에 원래 들였다면 여기를 조금 뚫어 주었어야 했어요. 어디냐면 여기. 근데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쌍봉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한번 나오는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쳐도 48,000원을 돌파를 해줘야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48,000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자리를 노린 게 낫다. 일단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 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차트 분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거 SK네트워크 우, 요거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가 사실 이것도 이제 차트 보기는 보죠. 뭐 예를 들면 야 여기 가로로 많이 기었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볼또 움직이는 부분이 뭐 특정 주기로 나오네. 그래서 이번에도 볼또 움직였는데 상한가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네 방 가고 와,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빠진 상황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락이 이제 멈췄단 말이죠. 어디서 멈췄나요? 여기 21선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생각엔 기술적 반등이 있어야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상한가가 나왔던 거죠. 이게 우선주의 힘이 세면요 다른 우선주, 핫바지 우선주들이 같이 올라가요. 이거만 이거 삼성중공업도 그럼 오늘 삼성중공우 얘도 오늘 여기 보세요. 반등이 똑같이 나와졌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중공우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면요 얘도 또 그 다른 우선주들도 똑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 중에서 우선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대기업 중 대기업 우선주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대장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야 될 녀석들인데 올라가지 않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거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들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궁금한 게 아니더라도 뭐든지 그냥 일상적인 거라도 나는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옆에 카카오 이쪽으로, 여기 카카오몬 이거 제 카톡 아이디예요. 이쪽으로 말씀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